애들 어땠어요? 쟤는 소리는 전혀 이제 차를 거의 안 쫓는 듯한 느낌? 반응해요? 차요? 이제 뒤에서 차가 보면 이렇게 힐끔힐끔 돌아보는 그 정도는 괜찮네. 다음에 정면으로 앞으로 가면 이제 그거보단 세더라고요. 네. 그거보단 센데 오토바이는 쫓으려고 하고 아직 빠르다 보니까 차는 이제 좀 움찔움찔 하는 건 있는데 움찔, 예. 아, 예전에 이렇게 자세를 낮추거나 뭐 엎드려서 뭐 포인팅을 하거나 예, 예. 그러면은 오늘 퍼프 트레이닝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니까 오토바이에 한번 적응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말 많은 놈들. 사람 명령으로 안 돼, 기다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물로 내 의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네, 아마 조금만 하면은 금방 이해해,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네. 한번 가르쳐주면, 이렇게 가르치면은 집에서도 이게 통해요. 굉장히 서브미시브한 게예요. 권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리더의 명령에 계속 체크하면 잘 따르는 애예요. 얘는 조금씩 도전을 하고요. 얘는 굉장히 지금 존중하고 나를 귀를 들이제끼고 저를 신뢰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믿고.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솔 있다. 잘했어. 이빨 잘 꼈네. 잘했다. 응. 왔을 때 여러 번 줘가지고 응원 행동을 더 네, 좋아하게 만들어줘요. 터그 있나요? 없어요. 네, 가방에 터그 갖고 주세요. 터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셀프 컨트롤도 한번 해보자. 셀프 컨트롤 이거 네. 맛집에서 네. 만든 거라 가지고 노는 거. 핸폭탄을 건들 수 있는 그 셀프 코트를 하면 돼요. 핸폭탄 폭. 나중에 여기서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서 막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는 막 그걸 이렇게 줄. 한번 터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Come.
Try. Stand it. Come. Yes, good dog. 친다고 그러죠 지금? 계속 또 놀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중간에서 하냐면 이쪽 치어도 네, 내가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할 수 있고 첫째 가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져오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자, ready? Get it! Yes! 그래서 놀아주는 거야. 오면은 놀아주면 규칙을 알려줄게. 자연스럽게. 어, 좋았어. 이렇게 흥분해서 놀아라. 자, 어, 알았어. 자, ready? 끌어올리는 거야. Get it! Come on, yes! Take it! 흥분할 때. 갔다. 갔다. 들어. Ready? Get it! Yes! 또 가져온 것처럼 내가 중간에서 인터셉트 이렇게 사고 있는. 예. 가져온 것처럼 내가 또 놓은 거야. 이제 위치, 내 앞에 위치에서 신나게 놀아주는 거야. 아, 놀려다가 오케이 아, 예. 어? 레디 초집 중 초집 중 깨네 저쪽이다 예스 됐다 자 예스 잘했어 건이도 이제 치우고 잠깐 쉬었다가 네. 쉬었다가죠. 얘 욕구를 올릴 수 있는 내가 막 하는 아까 그 명령어들 있죠. 치치 네. 나 이런 것들 막 내가 동작을 탁탁탁 틀어주고 더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재밌어지고 너너 해서 잘 안 되니까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더 체크해볼까? 체크해볼까? 이런 게 바로 쭉 끌어올리고 집중력. 오케이, 바닥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요즘 턱이 안 올라가, 목이 안 올라가서 목 뼈에도 무리가 안 가게 돼요. 낮추게 뱀처럼 뱀이를 턱으로 뱀으로 생각하게 해요. 바닥 흔들어요. Ready, ready, ready. Get it. Yes, come on, come on, come on. 내가 신나야 돼요. 하는 사람이. 좋았어, ready. Get it! Yes! Come on! Yeah! 우주정을 이렇게 흥분을 시켜줘. 그러다가 드랍. Ready? Okay. Get it! Yes! Come on! Yeah! Take yeah! Ready, take. Ready, get it. Come on, yes, good dog. Ready, get it. Yes, come on. Good dog. 이렇게 해야지 의욕이 생겨서 나중에 볼팅을 시작하고 달려들기 시작. 몸을 밟고 뛰는 아, 거. 뛰는 거. 네. 프리스타일을 그래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올려줘야지. 더 차분해질 때까지, 캄다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뒀다가. 오케이, 체크.
같이 흥분 올라갔죠? 으르렁 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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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절로 튀죠? 레디? 컴! 레디 컴! 컴! 예스! 테이크! 예!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네가 던져라고 얘가 나한테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걸 내가 응하지 않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놀아준 거예요. 그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원반을 거기다 놓고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셨던 거죠. 자, 레디? 레디? 또 뛰죠, 저쪽으로. 예. 레디? 컴! 컴! 예! 예! 예, 이걸 교정해야 돼요, 지금. 컴! 레디? Get it! 없어졌어. 처음에 습관이 그때 이 행동에 나타나서 바로 교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놀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 규칙이 이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새한테는. Take it's good! Get it! Yes! Come, come! Come on!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죠? 네. 네. 이걸 교정해야 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원반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흥분 자극 굉장히 그 보상물하고 연관돼서 이 행동이 형성이 돼가지고 교정하는데 자꾸 이제 브레이킹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알려줘야 돼요. 자, 막 원반을 가리키면은 잘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문제 행동을 하면은 바로 중단하고 그 행동을 교정해가지고 얘가 습관화가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안 해가지고 계속 얘는 기존의 규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다시 야, 이 포인트까지 와야 돼요. Ready? Get it! Yes! 다. 좀 Get it! Yes! Good dog! Come on! 또 달려가죠. 예. Yes, take. Yeah, what the? Ready? Get it. Get it. Yes, good dog. Come on, come on. Yes. Drop, ready? Get it. Come on. Yes, that's ready. Take. 자, 지금 바뀌고 있죠. 예. 드랍, 레디, 드랍, 레디, 그래, 예스, 굿더, 컴온, 컴온, 예, 드랍, 레디, 그래, 그래, 어디 갔어, 그래, 굿더, 컴온, 어디 써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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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굿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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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Get it! Yes! Come on! Come on! Get it! Yeah! Come on, come on, come on! Take! Yes! Good dog! Take! Take! Get it! Good dog! Come on! Come on! Yes! Good dog! Drop! Drop! Get it! Yes! 이제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놀이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즐거울 때. 원래는 원반 놀이를 하기 전에 터그 놀이를 하는데 터그 놀이도 한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투 토이즈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 가지고 해요. 네, 두 개 있어요. 네,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해요. 얘가 또 이래요. 예.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터그 자체의 즐거움, 놀이를 재미를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핸들러가 가지고 있는 터그에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터그를 하다가 놔요. 그리고 이걸 집으면 이걸 놓고서 나한테 와서 이걸 잡고 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야 걔도 원반에 미치는 게 안 되고 핸들러하고 노는 것에 대한 재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투토이 플레이즈라고 원래 그거를 먼저 하는데 어차피 그거 스킵하시고 원반만 먼저 하셨으니까 원반 가지고서 지금 건희의 문제는 멀리 원반을 던졌을 때 안 물어오는 그래 이게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건희가
혼자서 이렇게 원방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반응인데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겠네요. 한번 채취를 해보죠. 건? 건? 예리 컴! 컴온! 숨겨요. 한 개는 원반을 보여주면 안 돼. 롤링이 돼서 드랍. 놓자마자 다스 던져줘가지고. 예.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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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드랍? 레디? 더 놓으면은,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드랍? 드랍? 예스! 예? 드랍? 예이! 멀리 던질게요. 언제든. 예. 컴온! 예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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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드랍? 예스! 굿! 예, 이렇게 혼자 막 물고서 혼자서 놀면은 던져주면 안 돼요. 컴, 컴, 마산 앞에다 놨을 때, 놨을 때 비로소 이제 던져서 놀이를 다른 놀이. 그 두 개 갖고 왔는 거예요. 이 거리는 상관없나요, 다른? 아니요, 이 정도 한 1미터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예. 그럼 흥분해서 그래요. 흥분해서. 손에 갖다 주면 가장 좋은데 네. 그렇게까지 프로까지 될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두 개 가지고 노는 게 네. 프리스타일 때문에 지금 프리스타일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드라 하나 놓고서 드라 바로 또 하나를 물 던져주는 거예요. 보상이에요. 놓은 것에 대한 보상이고 연속되는 거예요. 드라 드라 예스 테이크 예스 그렇죠. 예, 드랍해야지 이거. 드랍, 드랍. 천천히 처음에 이렇게 드랍. 컴, 드랍, 드랍, 드랍. 예스, 굿더.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 예스. 이게 오버예요. 아, 네. 컴온, 컴온, 컴온. 원만 가져야지. 원만 가져야지. 컴, 테이크. 예스, 테이크라는 명령을 붙여가지고 오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얘가 얘 행동은 프리스타일 하기에 좋은 태도예요. 네. 지금. 쓰고는 안 되지. 컴온!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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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드랍! 너무 흥분했어. 드랍! 드랍! 예스. 나쁜 습관 지금 나쁜 습관이에요. 자꾸 혼자서 물고서 그러니까 여기 나랑 노는 게 지금 즐거운 게 아니라 얘는 원반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걸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투토이즈 플레이라고 하는 거죠. 원반에 흥분하는 거예요. 나랑 노라고 노는 게 핸들 살아 핸들랑 노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어디? 발로 지금 밟아가지고 옷물기 하고 손 예스, 컴온! 컴온! 그럼 눈높이로 얘가 이걸 잘 볼, 잘 물게 던져주는 거야. 네. 지금 이거, 예스, 레디? 고, 고! 덤프력도 좋네요, 저 정도. 컴온! 예스, 컴! 컴! 그럼, 예스, 고!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예, 컴온, 컴온. 좀 낮게 던져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그 공중 캐치 네. 하려면 눈높이로 던져줘야 돼. 달릴 때. 드랍, 드랍, 드랍. 예스, 굿더. 컴, 드랍, 드랍. 예스, 굿더. 지금 흥분하지 않죠? 지금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네, 기다리세요.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레디, 레디, 준비, 고! 컴온! 컴온! 저희가 할 때는 원반을 잡고 있을 때 꽤나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무시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못하게. 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멈추게, 안 던져주면 돼요. 아, 멈추고. 네, 멈추고. 드랍! 예스! 고! 예! 컴온! 방금처럼 드랍하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드랍! 레디! 고! 제가 지금 오른쪽 엘보가 있어가지고 네네. 잘 던지지 정확하게 던져줘야 되는데 조금 아파서 드랍 불편합니다. 고! 엘보.
오래 채공하면은 예 네. 점프를 잘, 잘, 배가 잘 잡아요. 그러니까 원반을 잘 던지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레디 고! 이제 와서 놓죠. 아이고 네. 와서 놓고 레디 고! 해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규칙을 이제 만들어줘요. 무작정 막 네. 광분하는 게 아니라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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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됐다. 레디 고! 레디 게리, 어, 게리, 예, 굿도, 게리, 컴온! 게리스를 또 가르쳐줘요. 드랍, 드랍, 예스 테이크, 예스 굿도, 드랍, 드랍, 예스 테이크. 드랍, 바로 놓게 만들고 바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 원반으로. 네. 바로, 바로. 드랍, 예스 테이크, 예, 굿도, 드랍, 드랍, 예스 테이크, 예스. 예, 이렇게 하면은 두 장 가지고 연속 바퀴가 돼요. 이걸 이제 단축을 시키면 네. 다섯 장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텀인데 길어요 지금은. 네. 내가 드랍하는, 그러니까 드랍, 요 규칙을 드랍 규칙을 지금 알려주면 나중에 드랍하지 않게 더. 원반에 내가 손에 들게 되면은. 아, 네. 네. 저걸 던져줄 거니까. 그렇죠. 이걸 던져줄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면은 지금은 드랍은 명령 쓰지만 더 좋은 거는 얘가 스스로 높게 만드는 거예요. 놓으면 고! 던져주는 거죠. 무슨 잘하네? 소리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전 못한다고 맨날 우리 둘이 고! 났죠? 났으니까 또 던져주고. 그러니까 원반 자체가 보상이 돼야 돼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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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드랍! 테이크! 이러면 연속 동작이 만들어진 거죠. 프리스타일의 기본적인. 그러면 이렇게 하고 놓으면 물고 갖고 오던 거 떨구고 이거 그렇죠. 아,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네. 탁 드랍하게 만들도록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거. 그래도 프리스타일 여러 다섯 장 가지고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나 쳐다보죠. 놓고서 왜 안 던져.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끊어줘야 돼요. 누구 위해서는 드랍 컴온 흥분해 드랍 예스 발로 밟고 드랍 까지 기다려주고 차분하게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네. 네. 지금은 자기가 마음껏 했기 때문에 테이크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데 물력을 해가지고 기다리면서 테이크 예스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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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예 또 컴 드랍 어어 얘가 이래요. 야, 그 이때는 교정해줘야 돼. 라는 말을 쓴다든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교정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달라지게 돼. 지금 안 달라지잖아요. 진짜 많이 쓴다. 예, 예. 그런 규칙들을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애들은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얘를 가르쳐줘야 돼. 그거 아니라. 하고서.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이렇게 만져주고 패팅해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같이 나가면 끝났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됐어. 가자. 뭐지 엄청 잘하네. 혼자서. 나가 같은 이상한 거 같은데? 먹다가 뱉었어. 들어가기 전에. 들어왔어. 물 깨끗해요? 냄새 안 나요. 신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자주 우리 수영이에요 여기서. 저기 물 때문에 물 잡아 먹으려고 하는 보더콜리 종특입니다 저것도. 저것 때문에 한번 실려갔었거든요. 아, 뭐 접근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럼 쫓아와요. 네. 흥분 안 시키면 돼요.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네, 이거 거기도 들어간다. 거기도 들어가. 또 들어갔어? 어. 레온 줄 알았어. 아줌마. 그리고 가자, 가자 하고 그냥 가세요. 가자, 가자. 예, 태잖아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툭 하고 계속 하려면 해.
쳐다보고 있어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어. 예. 갑시다. 지금 갈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냥 문만 열어놓고 오세요. 뭐 닫혀놔. 문이 계속 자동으로 닫혀서. 뭐 왜 걸어놓으세요. 나뭇가지로 뭐 기대놓는다든지. 제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올 건지 물하고 놀 건지. 대부분의 핸들러를 택해요. 개들은. 예. 가자. 제가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계속 놀 건지 아니면은 따라올 건지. 권이는 오게. 오! 이쪽으로 오나 저쪽으로 내려갔나? 서울. 서울 가자. 예! 컴온. 예! 컴! 예, 컴 서울. 예스, 컴온. 가자. 가자. 예, 오고 있어. 이게 변화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극복했어요. 아까 그거를. 예, 극복했어요. 그냥 가세요. 쭉 쿨하게, 쿨하게. 예, 우리 팩에 조인했어요. 다시. 이렇게 개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또 이 선택을 해요. 못하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나? 되게 엄청 삐죽거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팩을 따르고 있어요. 가자. 가자. 네. 가고는 싶은데, 예. 네. 자제하고 있어요. 물이 어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요. 행동교정이 되고.